네, 안녕하세요. 이정혁 프로입니다. 서울경제골프에서 장타 시리즈로 찾아뵙고 있습니다. 이번 편은 테이크어웨이예요. 골프 시작의 첫 단추죠. 굉장히 생각보다가 아니라 어쩌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. 오늘은 테이크어웨이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우선 여러분, 처음에 테이크어웨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립을 잘 알아야 돼요.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립을 훅 그립을 굉장히 심하게 잡는다면, 잘 보세요, 이렇게 스트롱을 많이 잡는다면 테이크어웨이는 이렇게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. 그리고 너무 위크 그립을 잡는다면 이렇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습니다. 그래서 그립은 적당한 게 좋아요. 적당한 게. 너무 감지도 말고 너무 위크하지도 않고 스탠다드하게 그립을 잘 잡아주세요. 두 번째, 테이크어웨이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쉽거든요.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채를 들고 똑바로 서세요. 이렇게 직각인 상태로요. 그러니까 채가 이렇게 수평인 상태로, 지면에 대한 수평인 상태로 들어주세요. 이 상태에서 우영우 하시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리고 시선 앞에 보고 어드레스로 숙여주세요. 그러면 오른팔이 살짝 이렇게 구부러질 거예요. 보이시죠 여러분? 요 위치가 테이크어웨이예요. 다시 해볼게요. 자,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채를 직각으로 들어요. 자, 무릎은 구부린 채로 이 상태에서 그냥 우향으로 해요. 시선도 따라가세요. 그 다음에 앞에 보고 다시 어드레스로 숙여요. 오른팔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질 거예요. 요 위치가 테이크어웨이거든요. 이 위치를 반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이 위치, 지금 우리가 근육을 기억했잖아요. 그냥 이 위치로 뭐 손을 보낸다, 헤드를 보낸다, 몸을 돌린다,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위치로 이렇게 가버리면 돼요. 다시 와있죠? 자, 여기서 이 위치로 그냥 기억된 대로 가면 돼요. 한 방에. 이게 테이크어웨이예요. 근데 이걸 하려고 여기서 오른발까지 똑바로 빼서 헤드를 적당히 척추각 지켜서 빼고 손목을 쓰고 코킹을 하고 힌지를 하고 너무 어렵잖아요. 이 구간까지 그냥 이걸 해보시면 저 따라, 여러분 다 따라 해보세요. 그냥 이렇게 해보셔서 이 위치까지 그냥 한 방에 보낸다 생각하면 너무 편해요. 뭐 헤드를 가든 몸으로 가든. 근데 이거는 반드시 테이크어웨이는 훈련이 필요해요. 뭐든지 한 방에 되는 건 없잖아요. 처음에 이렇게 심하신 분들은 이걸 하면 이렇게 몸이 생각보다 많이 열리는구나 하고 느껴질 거고, 또 반대로 너무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이걸 하면 생각보다 체랑 몸이랑 같이 가는 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키포인트는 뭐냐면, 백스윙 때 잘못하시는 분들은 대부분, 자, 그립을 약하게 잡으세요. 약하게 잡은 거예요. 그 다음에 칠 때 잘 보세요. 카메라 잡힐 거예요. 갑자기 힘을 주고 이렇게 들어요. 네. 그러니까 변형이 엄청 일어나는 거죠. 저희가 그립의 프레셔를 예를 들어 힘이 1부터 10이 있으면 2, 3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 2, 3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할 줄 알아야 돼요. 이렇게. 근데 여기서 분명히 그립의 프레셔는 2였는데 갑자기 9가 돼요.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자, 보세요. 이렇게 치는 거예요. 여러분 봤을 때 움찔하는 거 보이죠? 이런 게 아니라, 자, 처음에 그립을 압력을 약하게 2, 3을 유지했다면 부드럽게 잡아야 되잖아요. 그게 테이크어웨이 때도 적용이 돼야 돼요. 이렇게. 그래야 스윙이 일정하게 나오고 공 컨택도 일정하게 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1번, 그립 프레셔 유지. 두 번째, 테이크어웨이 위치까지 그냥 만들어 놓고 보내보기.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백스윙 올라가시면 돼요. 생각보다 쉽죠? 또 해보면 어려우실 수 있어요. 그래도 이거 분명히 하면 테이크어웨이는 좋아질 거예요. 믿고 한번 해보세요.